아빠랑 맛있는 거 먹었어? 네. 짠! 우와! 아이, 벌써 사오셨어요? 엄마는 한번 약속하면 꼭 지키는 사람이야. 고맙습니다. 동현이도 엄마랑 약속한 거 있잖아. 뭔지 말해봐. 에이, 다음 성적 올릴 것. 못 올리면 압수. 자, 약속 잊지 마. 네. 아싸. 당신 작전이 뭔 줄 알겠는데 당신이 아무리 동윤이를 구워 삶아도 내 결심에 변함없어. 그럼 정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? 그래. 내일 당장 수미 씨 부르고 이혼 서류 가져올 테니까 그렇게 하라. 미안해요, 여보. 내가 다 잘못했어요. 네? 다 잘못했다고? 뭘 잘못했는데? 당신 믿지 못하고 병원에 CCTV 단 거예요. 그것밖에 없어? 집에도 CCTV 달았어요. 또? 또? 또 없어요. 동현이 방에도 CCTV 달았잖아. 찾았어요? 그건 동현이 삐뚤어질까 봐. 다 당신하고 동현이 위해서 그런 거예요. 나랑 동현이를 위해서? 동현이가 그 사실을 알면은 저딴 태블릿 100개 사줘도 안 통할걸? 제발 얘기하지 말아요. 그게 얘기 안 한다고 그냥 넘어갈 일이야? 미안하지만 이젠 내가 당신한테 지쳤어. 너무 힘들어. 당신이 동현이 친엄마를 너무 자주 만나니까. 그래. 내가 힘들 때마다 동현 엄마 찾아간 건 잘못됐지만 여자를 보고 일부러 만난 거 아니야. 동현이 때문에도 그렇고 볼 일도 있었고. 그래. 나중엔 힘들고 답답해서 찾아갔어.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? 내가 오죽했으면 전철을 찾아갔겠냐?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용서를 빌잖아요. 이젠 그런 소리도 듣기 싫어. 내 입으로 얘기하긴 싫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나 지금까지 당신한테 사육당했어. 사육이라뇨? 어떻게 그런 말... 먹는 거, 입는 거 내가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다 들여다보면서 간섭했잖아. 그런 건 독재자들이나 하는 나쁜 짓이야. 그럼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 거예요? 네? 용서고 뭐고 우리 이제 끝났어. 지금은 제일 고객 전화를 받아요. 수미 씨, 내가 다 잘못했어. 위급 상황, 당장 연락해요.